김쌤 더무비 거짓말의 발명이라는 영화 준비했고 김마담 닮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. 이렇게 생겼어. 그래서 거기서도 자꾸 코 뭉뚝하고 이런 애 나와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 김마담 닮은 리키 저 베이스라는 사람이 각본 감독 제작 주연까지 한 영화입니다.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죠. 네네. 스토리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거짓말이 없냐면 남주가 여주를 이제 처음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거든요. 근데 거기서 여자가 아 나 방금까지 자위하고 있었는데 좀만 기다리라고 막 이 정도로 솔직한 그리고 뭐 남주가 이제 직장에서 해고될 상황인데 그게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리고 남주 엄마는 요양원에 있는데 요양원에 갔더니 이제 엄마 곧 있으면 돌아가세요 막 이런 정도로 이제 요양원도 요양원이라고 안 적혀 있잖아요. 곧 뭐라고 돼 있더라? 뭐 가장 늙은 뭐 우울하고 늙은 사람들 모이는 곳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. 네. 그런 세상이 이 남주가 처음에 이제 여자랑 소개팅을 하고 그다음에 잘 안 돼요. 그리고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해요 결국엔. 그래서 이제 집에 우울하게 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찾아와서 집세 내라고. 그래서 해고돼서 낼 돈 없는데요. 그러니까 안 내면 이제 나가라. 그래서 남자가 이제 은행에 가서 은행에 300달러밖에 없는데 전산이 잠깐 마비된 상태야. 이제 얼마 있었냐? 돈 얼마 있었냐? 이러니까는 갑자기 입이 꼬물꼬물하더니 800달러. 그래서 전산이 돌아왔는데 전산에는 300달러고 이 사람은 800달러라고 얘기했는데 이 은행 직원이 이게 잘못됐다. 그래서 800달러 줍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발명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이 세상은 이제 다 진실만 하는 세상 속에서 요 사람만 거짓말을 하는 요 영화.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근데 이거 왜 골랐는지 되게 궁금해요. 나도. 저도요. 기쁨이잖아 이게 저희가 주제가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? 되게 기쁘지 않아요? 나도 기뻤는데? 난 이해했는데? 그러니까 내 말을 다 믿어주잖아 사람들이. 그런 것도 있고 나만 쓸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아니 영화 자체가 다 진실만 얘기하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슬프지 우울하지 않아요? 아니 왜 그냥 이렇게 뭐 약간 돌려서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너 못생겼어 뭐 이러기도 하고 막 나 너가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이런 세상이 아닌 게 난 좀 좋던데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? 저는 같이? 원래 제 말투라서 저게 뭐가 이상하지라고 하고 계속 그러고 아 저는 좀 근데 이게 거짓말하고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거는 조금 다르지 않나? 라는 생각이 사실은 보면서 처음에는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면 되지 저렇게 속에 있는 말까지 다 하는 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 아닌가? 뭐 이제 필터가 그러니까, 아예요. 아니 그거 봐봐. 그럼 들어올 때 만약에 처음에 자위하고 있었잖아. 그럼 안녕하세요. 뭐 하고 있었어요? 이랬는데 그냥 잠깐 쉬고 있었어요. 이렇게 얘기해? 아니 뭐 하고 있었냐고 할 때는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지만 너 못생겼어. 뭐 그냥 묻지도 않은 말을 예를 들면은 아니 그때 대부분 다 물어보는 말을 대답한 거지. 오늘 뭐 데이트 어떨 것 같아요? 뭐 이렇게 물어보면 너랑은 재미없을 것 같아.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얘기하잖아. 늘 거기서 뭔가 하나 더 가고 그러잖아요. 영화상의 그치. 뭐 영화상 영화의 재미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근데 저거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랑 좀 무례한 거랑은 좀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처음에 보면서는. 그럼 어떠셨는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이런 영화가 있다라는 것만 보고 안 봤었거든요. 되게 뻔할 것 같았어 뭔가. 유치하고. 근데 생각보다 난 괜찮던데. 그리고 막 너무 재밌다, 너무 웃기다, 막 대단한 코미디 영화다 이런 정도는 아닌데 마지막 부분에 뭔가 그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물론 결론은 뭐 단점 중에 하나긴 하지만 뻔한 그냥 맞아요. 결론이긴 한데 중간에 어떤 그런 에피소드들도 난 괜찮던데? 2009년 영화 치고는 만듦새가 지금 봐도 엄청 후지진 않죠. 드라마 쪽이라. 저도 소재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고 웃긴 부분도 전 꽤 있었어요. 뭐가 웃겼어요?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은근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많이 나와요. 네,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주인공이 막 이렇게 하는 행위나 말 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김쌤인데 나 갑자기
나 김마담이야 이러면 하이 김마담 갑자기 저쪽에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그 믿는 그런 것도 되게 웃기고 좀 나름 부담 없이 그냥 한 시간 반 정도 볼만한 영화. 네, 저는 그냥 그렇게 봤어요. 좀 아쉬움이 좀 있죠. 중간 중간에 아쉬움도 있고 좀 뻔하게 흘러가는 것도 있는데 요즘에 워낙에 다 좀 우울한 영화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 기쁨을 한번 느껴보고자 네, 골라봤어요. 그런 깊은 뜻이. 저는 그 리키 저바이스가 희극인이잖아요. 네. 넷플릭스에 이 사람이 하는 스탠딩 코미디 다른 거 세 개인가 있어요. 근데 그것도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고. 진짜 스탠딩 코미디. 네.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희극인이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. 티나 페이나 뭐 CK 루이스 막 이런 사람들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재밌었어요. 그리고 그 이 영화가 그 짤로 유명하잖아요. 그 개새끼구만. 종교 그 부분에서 이거 아주 개새끼구만. 그 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. 알바 씨는? 뭐 그냥 저냥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얘가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면서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어떤 엄청난 갈등? 막 이런 것들이 더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거는 없고 착해요. 그리고 주인공이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고뇌하는 거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들어가는 게 사실은 저의 취향이다 보니 그런 게 없이 그냥 뭔가 원래 그 여자 주인공과의 로맨스도 그렇고 이거 뭐 내가 혹시 뭐 놓친 게 있나? 뭔가 보다가 맥주 마시면서 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뭔가 건너뛴 부분이 있나? 뭐 이러면서 봤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2009년에 나온 영화다 보니 뭐 그래서 그랬나?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.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 같은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런 것들에 비해서 되게 플랫하다. 그래서 아쉬운 점이 더 많다. 왜냐면 저는 이게 약간 SNL 꽁트 스케치 이런 느낌으로 기획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좀 이거 소재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좀 판을 좀 벌려본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엄마한테 요양원에 이제 죽기 전에 엄마가 죽는 거를 좀 무서워하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거짓말로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뭐 이런 이 장면 있잖아요. 전 그 장면은 너무 좋았어요. 네, 저도 좋았어요. 저는 죽는 게 정말 너무 무섭거든요. 아 그래요? 네. 사실 그 장면 없었으면 이 영화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. 근데 딱 그것만 좋았어. 근데 그때 어머님이 엄청 기뻐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때 딱 그것까지 보고 이제 뭔가 그러면 이 다음에는 거짓말로 된 뭔가가 나오나 보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치. 푸시식 막 그래서 좀 더 아쉽게 느낀 것 같아. 제목은 거짓말의 발명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문화와 종교의 발명 이런 느낌. 그렇지. 종교의 탄생. 사실 리키 저페이스가 코미디 하는 스타일이 훨씬 더 센데 난 그 정도 수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너무 좀 라이트한 느낌. 아 그리고 저 좀 보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 2009년이면 엄청 옛날도 아니잖아요. 그쵸? 근데 네. 15년이에요 15년 지금. 근데 제가 2009년이면은 저 20살 때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러면은 근데 이 안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짓말이 없는 세상일 뿐이지 예를 들면은 막 시대가 뭐 되게 다르고 이런 건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? 근데 뭔가 너무 남자 주인공의 그 유전자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왜 그러지?라고 그러니까,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. 저도 약간 이 영화의 최대 단점이라고 하면 여주의 그 정신 세계. 그러니까 좀 뭐 혼자만 좀 이상한 것 같은 그 가치관이. 그 여자 주인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사실 그 2009년이 좀 그런 세대는 아니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까지는? 이게 우리 세상의 2009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그냥 발전해온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이해와 납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은 뭔가 내 후손 단지? 근데 그 캐릭터는 엄마로 좀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. 엄마. 엄마 씬이 한번 나오잖아요. 엄마가 굉장히 주입을 시키잖아요. 얘가 생각해서 큰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라고 가스라이팅 하는 가스라이팅 당해서? 그러니까 어떤 교육 뭐 가스라이팅까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거에 얘기로 그 여자가 계속 그걸 찾는 것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 이렇게 교육받은 거와 자기의 선택을 보여주려고 엄마 씬이 나오는지 아느냐 싶더라고.
중간에 마지막쯤에 이제 엄마가 거짓에 뭔가 대척점으로 쓴 것 같기도 해요. DNA 자체는 이게 절대적인 사실이니까. 아 바뀌지 않으니까. 네,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. 조금 억지성은 좀 있죠. 아니 뭐 네, 영화 네, 저, 네. 소재 영화, 그 설정 보니까. 자체가 그런 거죠. 저는 따르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옛날에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뭐 이번에 나쁘지 않았는데 소재 재밌어서 저는 PPL을 이야 존나 세게 하는 피자. 거예요. 피자도 그렇고 콜라도 그렇고 그래서 콜라는 펩시를 밀어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펩시를. 펩시가 밀어줘서 코카콜라가 처음에 단맛이 많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차에 붙어 있는 거는 펩시가 없을 때 맛이라고. 저 세상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. 그런가.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보면서 아 이거 펩시에서 돈 듣나 보다. 그 생각이 들더라고. 그래서 야 PPL 가려면 이 정도 가야지 이 생각 들더라고. 장단점도 있으세요 혹시 이거 보시면서? 장점은 그 설정 그 자체인 것 같아요. 그냥 거짓말. 그 세계관 자체가 장점인 것 같고 다만 이제 단점은 그걸 조금 더 매력적으로 풀어내지 못한 것 같다. 맞아요. 근데 이게 캐릭터 남주의 캐릭터를 좀 착한 사람으로 그냥 설정을 해버려서 그 이상 욕심을 안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닌가? 처음에 이제 그 너 나랑 섹스 안 하면은 지구가 멸망해 이럴 때 한 12명은 건드리고 다닌 나, 후에 뭐 그런다든지 야,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냥 후회하는 거 보면 포기가 빨라. 그리고 뭐 아 내가 거짓말로 인해서 선행을 할 수 있네라는 그거를 또 자기 욕심 전에 이미 또 선행을 막 하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천성이 좀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그렇게 좀 자극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좋을 수도 있고.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보면 너무 밋밋하긴 하죠. 이 소재 설정에서는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라이어 라이어 옛날에 그 짐 캐리 나왔던 거잖아요. 그 영화랑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캐릭터가 원체 세니까 살린 게 있고 얘네 미국 문화들 중에 또 그게 있더라고요. 보니까 만나잖아 존나 칭찬해 돌아 쓰는 순간 까거든. 아 그냥 진짜 진짜 너무 잘 지내다가 얘가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이 네 명에서 그냥 완전히 뒷담화를 아 그 수준이 아주 아주 세요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지 않나 싶더라고.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착한 거짓말,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게 아니라 원래 만남이 약간 근데 본인이 연기했잖아요 이거 본인이 감독하고 본인이 감독하고 내가 다 했다 본인이 그래, 제작하고 그렇게 만들었었어요. 본인이 됐냐 이 새끼야. 아니,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. 걔네들이 미국 애들이 그 소재로 자꾸 영화를 만드는 거 보면 거짓말? 그거에 대한 것들이 어떤 그런 자기네들의 묻어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하고는 조금 다른 시작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요즘에 청문회 보면서 이런 세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은 거짓말만 하잖아. 그냥 말도 아닌 것 같던데. 제일 좋았던 장면들 혹시 아까 그거예요? 요양원? 병원? 엄마? 병원 저는 그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긴 하죠. 맞아. 가장 그리고 뭔가 납득이 되는 어떤 장면이었던 것 같아. 저는 캐시 장면이었거든요. 캐시? 아니 그 돈. 저는 그 장면에서 진짜 약간 다시 보니까 더 약간 감동적인 게 있어요. 그 돈이 돈? 뭐예요? 어떤 기계를 믿지 않잖아. 그러니까 뭐 800불 있다고 한 걸 믿는 거? 때 그냥 너무 당연하게 기계가 나한테 잘못, 보여줘도 기계가 잘못된 거고 기계가 잘못되고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없어졌어 지금은. 똑같이 얘기해도 여기 내가 나오면 이 사람보다는 이거를 믿는 세대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좀 나는 보면서 야 저거 좀 되게 좀 그렇다 생각 들어. 그럼 뭐 엑셀 계산한 거 계산기로 계산 다시 할까? 그 아저씨. 아 근데 진짜 그 생각 들더라고. 되게 좀 없는 문화니까 요즘 기계가 나와도 사람이 저 800불이에요 그러면 딱 하는 그게 좀 저는 뭔가 좀 다르더라고요 느낌이. 되게 보수적이야. 이런 기계나 뭐 그런 거에 있어서 은근히 좀 그 배척하는 그런 게 있는 거. 누가요? 여기 김마담? 나는 사람 아날로그적인 거가 더 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. 야구 그것도 안 믿고. 야구 그게 뭐예요? ABS. ABS. ABS 그것도 안 믿고. 근데 결국 그것 다 나중에 얘기해. 아, 왜냐면 이제 높낮이 때문에 좀 문제가 있더만 그거. 진짜 심판보단 문제가 적잖아. 처음에 몰랐어 난 그건. 아무튼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. 왜냐면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와가지고. 저는 종교의 탄생 부분이죠. 아, 그렇죠. 인상 깊죠. 10계명 마지막 성당에 있잖아요. 이렇게 있잖아요 피자원에. 실제로 저는 왠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종교라는 거의 탄생 자체가.
아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시작되지 않았을까? 인류 공동체의 그 문화 발전이 이 모닥불 문화라고 그러잖아요. 이 모닥불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뭐 후대에 뭐 지식도 전수하고 뭐 문화 같은 것도 그쵸. 생기고 그러는데 그 와중에 누군가는 이제 좀 뻥을 쳤겠지. 구라구라인 놈이 있었어? 원래 이제 추장 같은 게 처음에는 뭐 피지컬로 그냥 됐다면은 나중에 이제 가면서 이게 종교에서 그 부여해주는 권위 같은 걸로 이제 자기가 추장이나 뭐 그 왕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살렸잖아요. 천공이 문제다. 그렇지. 천공이 왜 권위를 줬어? 권위를 줬다. 아주 큰일 날 놈이네 저거. 하여튼 그런 그 진짜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내가 꿈에서 저기 뭐 하느님이 나한테 여기 왕하라고 그랬어.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. 그렇지 그렇지. 또 뭐 있어요 기억나는 장면들? 생각보다 영화가 다시 보니까 볼 게 또 은근히 있더라고요. 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결국은 사랑 얘기지만. 야 그리고 영화 짧아서 좋아요. 한 시간 반 아니야? 그러니까 한 시간 반인데 뭐 요것저것 빼면 한 시간 20분? 그러니까 아. 시간을 이 정도면 아직 한참 남았나 이렇게 시간 봤더니 한 20분밖에 안 남았던데. 그래서 뭐야 이거. 근데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일 하고 싶은 거지만 뭐 있어요? 저는 우리 방송 안 들으면 죽는다. 매주 들어야 살 수 있다. 요 세상에서 요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내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. 매번 매주 한 60억 뷰 찍히는 거 아니야. 온 가족이 매일 매 시간에 있겠다. 아주 바람직해. 이 방송을 다들 너무 사랑하네요. 거짓말의 발명이야 지금.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야? 60억 뷰면. 뭐 생각해보신 생각 있어요? 나는 세계 정보. 나만 거짓말할 수 있으면 세계 정보고 진짜 한 하루면 할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이 남주가 착해. 그래, 너무 착해. 요 정도. 요 정도만 하는 거는 저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. 나하고 거짓말 하겠다고? 방금 한동훈 느낌 나잖아 살짝. 이것도 맞고 뚜껑도 맞고. 알바 씨는 뭐 거짓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아니요 저도 뭐 딱히 라고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. 뭐 강추인지 어떤지 한번 마지막으로 저는 적추 적당히 네. 아니,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다 보면 우리가 고르는데 한 시간이잖아. 아. 한 번쯤은 그냥 가볍게 보는 만한 영화. 저는 처음에 이거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어요. 제목만 보고. 아, 그럴 수 있지. 그래서 왜 오늘은 다큐멘터리 약간 어른 그 김장사 같은 느낌으로 진짜로 거짓말이 어떻게 발명이 됐나 뭔가 이런 걸 다루는 다큐멘터리인 줄. 인턴 그 네이버에 치니까 제목이 다른 걸로 나오더라고요. 아, 네네네. 아 그래요? 네. 거짓말의 발명이라고 검색을 해도 뭐 되게 기다란 제목으로 나와요. 맞아 뭐 다른 뭐 제목이 있어. 어떻게 나오냐면 그곳에서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. 이렇게 나와요. 그랬다. 끝. 아 다큐인 줄 알았다. 네, 다큐인 줄 알았다. 영화 자체가 평이하다 보니까 그냥 추천도 그냥 뭐 그래 추천 그런 느낌이에요. 그 영화 보면서 아이 저기 뭐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 있잖아. 그런 사람들은 보지 마시라고 할 것 같아. 아, 이거 그치. 그런 영화가 아니고 그런 영화를 좋아하시면 삼체를 보셔라. 아, 일단 이거 보면서 삼체가 계속 떠오르는 게 아, 진짜? 삼체에서 아. 외계인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. 네네네.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. 설정이 있지. 그러니까 저런 설정을 할 거면 삼체 정도의 설정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라서 그런 놈들은 이걸 봐야 돼. 이거 아주 시작부터가 이상한 설정 자체가 아, 안 된다고 하는 놈들이 이거 한번 봐라. 저도 적당히 추천. 주말에 적당히. 보기. 근데 이거는 딴짓 안 하고 그냥 봐야 되는 영화라 왜요? 말들이 계속 말들을 봐야 내용이 알잖아. 거짓말 어떻게 하는지. 그 영어 아시는 분들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분명히 말장난 같은 거 엄청 많을 맞아요. 텐데. 맞아요. 저도 저 사실 미국식 그런 유머 같은 거를 저는 잘 못 느끼는 편이거든요. 그러니까 막 그렇게 100% 느껴가지고 막 재밌게 보질 못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 지금 뭔가 티키타카가 내가 보는 것보다 더 재밌을 것 맞아요. 같은 느낌인데 저는 그런 것들에서 재미를 못 느끼니까 더 약간 쏘쏘하게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.